오늘 그 공지해드린 바대로 그 실리콘랩 BLE 교육, 1일차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지금 그 참가하시는 분이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밴드를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일단 그냥 밴드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내용 없이 빈 걸로 이렇게 놓기가 좀 그래서 회로도를 제가 먼저 올려놨거든요. 예, 받아보시고 만약에 안 받아주시면 채팅창에 좀 알려주세요. 오늘 저 실리콘랩의 BLE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드가 좀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 개발, 그툴 쓰는 게 굉장히 좀 편리한 게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 교육에서 그 개발 환경에 대한 소개하고, 간단한 페리페럴, 그리고 이제 BLE 스택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도 그 BLE를 간단하게 개발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그 지캠프에서 지향하는 거. 그러니까 지캠프에서 지향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펌웨어까지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캠프에서 지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BLE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쓰려면은 어플단, 즉, 그 스마트폰 앱까지 가야만이 BLE 스택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캠프가 지향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펌웨어까지이다 보니까 이 BLE 교육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준비한 교육도 그렇지만, 이 BLE 교육하면은 주로 GPIO로 LED 껐다 켰다 한다든가, 또 UART나 아니면 I2C, 뭐 SPI 버스 이렇게 제어하는 것까지만 해가지고는 사실 마이콘 교육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일단은 교육을 시작을 했으니까 한 반쪽짜리 교육이라도 일단 그 페리페럴 쪽, 그쪽 교육을 좀 하고, 또 BLE 스택에는 이러이러한 스택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이번 3차 교육까지인 내용이고요.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어플단, 즉,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그거하고 연동하는 코드까지 완성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교육은 3일차 교육으로서 페리페럴하고 BLE 스택이 이렇다라는 것만 교육으로서 내용으로서만 했는데 좀 제가 하면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해보면 3일차의 교육이 좀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미리 좀 알려드리고요. 중간에 그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BLE 스택까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할 거고, PPT를 보면서 다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번 교육에 사용될 보드가 EFR32BG22라고 하는 보드예요. 실리콘 랩스에서 나온 보드인데 이 보드도 역시 그 암코어의 코텍스 M 시리즈, MCU 계열이죠. 어떻게 보면 그 계열을 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할 건데요. 사실 뭐 제가 예전 교육에서도 MCU에 대한 보드 설명을 많이 해서 또그 교육도 저도 많이 들으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암에 대해서 설명을 앞에서 장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교육에서는 그런 코텍스 M 계열의 암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쪽 계열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드 설명에 대한 거를 조금 드린 다음에, 그리고 이번 교육에 사용될 그 툴이 심플리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을 쓸 거거든요. 사실 이번 교육의 좀 중점적인 부분이 이 심플리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MCU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그 BLE 스택을 가지고 이렇게 통신하는 것까지 가야만이 굉장히 이게 이 툴을 이좀 강력하다라고 하는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좀안된게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는 GPIO 설명, 뭐 주로 뭐 어떤 MCU든지 뭐 GPIO는 있고 그게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LED on/off 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LED on/off에 대한 거에 대한 뭐 실습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어떻든 연후 MCU 교육에서 나오는 GPIO하고 LED on/off 하는 거, 그 내용을 가지고 심플리 스튜디오 이번에 쓰는 게 이제 버전 5예요. 예전에 교육하시던 분이 버전 4와 버전 5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버전 4는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화된 점이 상당히 그 제가 들어봤을 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뭐 4하고 5를 실제 써보지 않으면 이게 왜 불편한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냥 저는 버전 5 기준으로 최근 그 기준으로 해서 코딩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플리 버튼이라 그래서 이 GPIO LED 켰으니까 이제 버튼으로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실습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아트죠, 유아트. 그냥 유아트라고 적어놓긴 좀 심심해서 앞에 EFR32라고 제가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냥 MCU의 UART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흔히 많이 그 교육에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페리페럴이죠. 그래서 이제 I2C를 가지고 그 이제 온습도 센서, 아 습도 온도네요. 적혀져 있는 게 센서를 이제 사용하는 법. 사실 제가 이번 달에도 교육을 했었네요. STM32에서도 온습도 쓰는 거에 대한 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라이브러리를 설치, 심플리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온습도를 하는 그런 실습인데요. 이게 그렇게 뭐 굉장히 간단해요. 저 라이브러리를 쓰면. 그래서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번 교육에서 저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 라이브러리가 설치된 걸 가지고 그 내부의 코드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 교육을 준비를 하면서 쓸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썼는데, 저 내부 구조를 좀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구조적인 부분이 스터디가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러한 코드들을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서, 코드가 이렇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실리콘 랩의 그 BLE 설명이 뭐냐면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이 BLE 하면 BLE 스택 구조 그리고 저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할지가 사실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페리페럴이야 뭐 쓰는 거는 다들 어느 MCU든지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BLE 스택을 활용해서 어떻게 센서 값을 그 스마트폰 화면에 비칠 것이냐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고 재차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나 아니 다음 달에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좀 채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그렇고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BLE 이 보드가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를 가지고 실습을 할 거고요. 지금 화면에는 굉장히 좀 크게 보이는데, 뭐 손바닥 안에 놓으면 크게 크진 않아요. 그거를 가지고 할 거고, 가격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구매를 했을 때, 한 2만 3천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가격이 이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안에 그, M33, 그러니까 코텍스 M33 계열의 MCU가 들어있고, 그리고 각종 센서하고 버튼 해서 그 정도 가격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같은 계열의 보드에서 가격이 상당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교육 내용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보드가 ARM 계열이 그 코텍스 M33 계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대부분 ARM 이런 IoT 보드들은 MCU들이 ARM이다 보니까 ARM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RM 홀딩스라고 하는 영국 반도체 회사고요. 또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라이센싱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도구 설계하고 뭐 판매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 케일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저도 좀 케일을 써봤는데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뭐 심플리 스튜디오나 아니면 뭐, 큐브 30, 그 아이디, STM32에서 나온 큐브 아이디 같은 그런 툴들이 있는데, 그런 툴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그런 툴들은 무료잖아요. 무료고, 저 케일은 실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툴인데,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장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물론 뭐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비싸다라고를 들수 있다면, 장점이라고 하면 컴파일러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돼가지고 코드 사이즈를 많이 줄여주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케일이 좋습니다. 근데 좋지만 개인적으로 저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어의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AR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코어 A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주로 스마트폰 MCU에 들어가는 AP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고, 또 코텍스 R은, 뭐, 리얼 타임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쓰이는 MCU고,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 사용될 이, BLE 칩은 M입니다. 코텍스 M. 그래서 이제 주로 MCU에 많이 사용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작고 뭐 파워도 조금 먹고 그런 쪽을 지향하는 그런 MCU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예. 그다음은 이제 코텍스 M이 뭐 어떤 쪽이냐? 이제 그런 MCU에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이제 보통 그 짧은 파이프라인 뭐 초전력
저전력, 그리고 뭐 저지연 인터럽트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 그 여기서 그 M에서 M 시리즈에서 좀 중요한 건, 이번에 BLE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러스트 존입니다. 왜냐하면 BLE면 일단 IoT 통신 쪽이라고, 어떤 IoT 그 센서 값을 우리가 읽어다가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그런 용도잖아요. BLE 자체가 그렇습니다. 블루투스하고는 좀 달라요, BLE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3일차 교육에서 그 BLE 스택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네, 그때 좀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사물 인터넷 IoT 쪽이잖아요. 센서나 뭐 혼합 신호 IC 같은, 네,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사용될 이 센서, 아니 그 BLE 칩은 이맨 밑에 내용을 좀 보면, 기존의 그 코텍스 M 및 M4 프로세서와 비슷하지만 더욱 향상된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 설계, 보다 나은 에너지 효율성 성능을 제공하는 주요의 프로세서로 설계된 거고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프로세서는 트러스트존의 보안 확장을 지원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BLE이다 보니까 통신을 해야 되고, 또그 통신이 보안에 의해서 그 값이 좀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값이 왜곡이 돼서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을 확장한 그런 것을 좀 강조해서 만든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사용하려고 했던,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BLE 모양이죠. 그 BLE 보드. 이게 근데 썬더보드 EFR32BG 줄줄이라고 하는 보드인데요. 보드의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그 이름은 뭐 EFR32BG 둘줄이고, 그리고 38.4MHz로 그 동작을 하고 있고, 메인클락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32.768 크리스탈의 그 이제 그 시계클락, 그리고 2.4기가헤르츠 칩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링크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MCU만 구매를 하면 우리가 그냥 이 안에 칩 내부에 있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바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보드, 우리가 오늘 사용하려고 하는 이 보드에는 J링크가 내장이 돼 있어서 그냥 USB에 케이블만 연결해서 우리가 만든 코드를 라이팅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무슨 뉴클레어 보드니 이런 STM에서 나오는 그런 보드들도 거의 대부분 저 J링크가 내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버튼, 한 개의 LED로 해서 이번 교육에 저런 버튼과 LED를 활용해서 코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8메가비트의 SPI 프레시 메모리가 있는데요. 사실 저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거는 아니고, 교육 중간에 예제 코드들이 있어요. 그런 코드들을 저기에 좀 올려서, 우리가 올리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올려서 실제 실습을
해보는 거, 실습을 하는 것보다는 데모죠. 데모를 보기 위한, 볼때 저걸 활용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어떤 실습 과정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럴 때 활용이 되는 8메가비트의 SPI 플래시가 내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습도하고 온도 센서에 대한 센서가 이 보드 내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비롯해서 한 2, 3일 동안 이 습도하고 온도 이 센서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작을 시켜볼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일일이 복잡한 코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가져다가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코드를 가지고 나머지 시간에 이런 코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UV 센서가 있고 홀 센서가 있고 우측 IMU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번 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내용이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닌데 실제 저걸 구현을 해서 하려면은 또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한 습도하고 온도에 관련된 센서만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폰이 또 내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리는 PPT는 뭐냐면 여기에도 그 외부로 이 핀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그 실습 내용에도 아마 저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있을 건데 외부에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센서 이외에 어떤 내가 다른 센서를 연결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키를 확장한다든가 LED를 확장한다든가 할 때, 확장해 볼수 있는 외부로 빠지는 그런 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핀이 그렇게 뭐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개의 GPIO나, 네, 거기에 해당되는 GPIO죠. A그룹, 뭐 B그룹, C그룹, D그룹까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서 뺄수 있는 정도이고, 한 개의 I2C 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5V하고 3.3V 전원으로 이렇게, 외부로 뺄수 있는 커넥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사실 설명은 드렸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에 대한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은 맨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2.4기가의 칩 안테나가 이게 안테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BG22 EFR32 BG22 메인 칩셋이 BLE 칩셋이죠. 네. IOS 개코라고 하는 게 아마 그 이쪽 실리콘랩의 그런 어떤 마크가 이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ED가 여기 있죠. 이 LED를 가지고 내가 오늘 실습을 코드를 작성해서 LED를 껐다 켰다 해볼 거고요. 그 오른쪽으로 그 라이트 앤그 UV 센서 라이트 이 빛을 해서 이제 광도를 측정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번 실습에는 그냥 제가 코드를 만들어 보진 않을 거고요. 난 미니 심플리 커넥터라는 게 있는데 이 외에도 그런 그 사실 BLE라고 하면 BLE가 그 블루투스 로 에너지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력을 적게 맞게끔 코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이저 BLE 칩셋이 이 전력을 조금 먹는다라고는 하지만 이 코드 작성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력을 조금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든 코드가 전력을 얼마나 조금 먹는지 이제 그런 거를 여기 미니 심플리 커넥터라고 하는 이 커넥터를 통해서 어떤 다른 장치가 또 있어요. 이 실리콘 랩에서 제공하는 데모 키트, 아니 그
개발 키트죠. 개발 키트를 활용을 해서 실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전력이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키트가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그런 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밑으로 습도하고 온도 센서가 있고요. 저기 이번 그러니까 이번 교육에 이 센서를 활용해서 실제 이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온습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ESB 기타입 가상 컴포트죠. 컴포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코드도 집어넣을 거고 또 여기를 통해서 UART도 UART의 어떤 내용도 한번 디스플레이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그 버튼, 푸시 버튼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활용해서 이 LED를 어떻게 했다 하는 실습 좀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육축 센서하고 또 이제 외부에 이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는 GPIO 커넥터가 있고 바로 요게 이제 리셋 버튼이죠. 그래서 우리 코딩 하다가 좀 문제가 이상하다 그러면 한번 뭐 눌러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홀 센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마이크 표시가 여기는 그게 없네요. 이 마이크 표시가 여기 두 개가 마이크예요. 밈스 마이크, 디지털 마이크. 네. 네, 그렇게 일단 구성은 되어져 있고요. 앞면은 그렇고 뒷면에 보드를 보시면 온보드 USB 제이링크 디버거. 그러니까 이 디버거가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아까 앞에서 봤던 그 USB 마이크비 5핀 커넥터를 통해서 이 MCU 그러니까 그 BLE MCU에다가 우리가 만든 코드를 집어넣어서 코딩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EFR32BG22의 BLE 칩셋이죠. BLE 칩셋인데 이게 그 데이터 시트를 한번 이따가 제가 데이터 시트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아니면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저기 그 밴드에 이게 5x5가 이번에 사용될 그런 칩셋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BG22에 대한 그 페리페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512 킬로바이트 플래시, 32 킬로바이트의 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2.4기가 뭐 BLE나 블루투스 거의 2.4기가죠. 와이파이도 2.4기가고. 그다음에 26개 GPIO 그리고 또 12빗 그 ADC. 8채널 DNA, 그다음에 뭐 타이머들이 있고 RTC 있고 와치독 타이머 있고 우리가 그 UART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개의 UART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SPI가 있고 IRDA가 있고 IHS가 있잖아요. 이 UART가 겸용입니다. 이와트 네 핀을 가지고 SPI도 만들고 IRDA도 하고 IHS도 구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두 개의 UART 그렇게 되어져 있고 한 개의 EUART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EUART라고 하는 게 위에는 이제 그렇게 겸용해서 쓰는 UART라면 이거는 그냥 디버거를 위한 UART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의 I2C 버스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BLE, 블루투스 스택이 5.2까지 버전 5.2까지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습 보드 아니 그 MCU, BLE MCU에 대한 그 밑면인데요. 핀이 40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까도 외부로 빠지는 커넥터가 그렇게 좀 풍부하지가 못했던 게, 여기는 뭐, A, A포트, 뭐 B포트 쭉 있는데, 이게 여기서 있는 거를 또다쓸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포트들은 I2C를 쓰고, 어떤 포트는 UART를 쓰기 때문에 그걸 다 제외한 나머지를, 아까 사용했던 이 외부 포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심플리 스튜디오를 또 설치를 해야 이번 실습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거를 다운받아서 제가 설치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PC를 좀, 다시 포맷하고, 초기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같이 이 설치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제가 이 웹페이지를, 이웹 주소를 여러분들을 그 채팅창에 좀 붙여드릴게요. 그러면 같이 다운을 받으셔서, 설치를 좀 해보세요. 네, 채팅창에 제가 붙여드렸고, 저기에 가보시면 저기 조금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네, 이렇게, 제가 붙여드린 이 웹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그 실리콘 랩에 대한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 가서 이 우선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위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일단은 가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가입을 해야 돼.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을 해야 돼서,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이 툴을 다운로드를 받든지, 아니면은, 또, 이 툴을 사용을 하려고 그래도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꼭 하셔야 돼요. 뭐, 어찌어찌 해서, 소프트웨어를 그냥 다운을 받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보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용을 할때 반드시 로그인하라고 또 돼요. 로그인하라고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서, 툴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가입할 시간을 따로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그 툴을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가입을 하시고, 어카운트를 꼭 크리에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입이 다 됐다라고 하는 과정에 하에서 제가 가입을 또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 가입이 끝나면 아까 들어갔던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거기에서 레지스트리해서 어카운트를 크리에이트를 하셔도 되고 로그인 창에 가셔서 이 크리에이트 앤 어카운트 하셔서 또이 창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저는
로그인을 일단은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실습할 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시든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든 와이파이를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이 유선넷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전에도 실습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환경이 이제 와이파이다 보면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렇게 어떤 라이브러리를 받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이 실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유선넷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나름대로 유선넷을 쓴다고 썼는데 지금 로그인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심플리 스튜디오도 이클립스 기반이기 때문에 이 PC의 성능이 좀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집에서 실습을 해봤는데 좀 늦은 PC를 썼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프로그램을 오픈할 때, 할 때나 아니면 컴파일할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속도가 빠른 PC를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로그인하면 이 창에 가보시면 이런 이렇게 뭐 내용이 바뀌어 있거든요. 아까 로그인하라는 걸뭐 웰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카운트 홈도 있고 로그 오프도 있고 여기에서 제가 다시 채팅창에 주소 하나를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사용자 등록을 했고 로그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툴을, 심플리, 앞에서 설명드린 심플리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웹페이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다운을 받으셨을 때도 아마 로그인 되어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가면 아마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라고 할 거고요. 이 주소를 저 채팅창에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붙여드렸고요. 저도, 웹브라우저에 붙여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서 조금 화면을 좀 밑으로 내려봐야 돼요. 내려다 보면, 아까 제가 PPT 창에 보여드린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교육 설명 들어가기 전에, 심플리 스튜디오 버전 4가 있다고 이전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전 버전이 있고, 최신 버전이 이제 버전 5인데, 기존에 아마 뭐 사용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용 방법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4보다는 5로 이번 시간 5로 할 거니까 5로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리다 보면 윈도우 인스톨러가 있고 맥 인스톨러가 있고 리눅스 인스톨러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맥하고 리눅스는 해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이제 윈도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도, 맥하고 리눅스를 제가 지원을 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윈도우 인스톨러를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겠습니다.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다운을 받다 치고 있죠. 이게 꽤 시간이 걸리는데, 그나마 제가 유선넷이라서 이게 좀 시간이 좀 빨라요. 그래서 반드시 유선넷으로 해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게 그 다른 툴하고 틀리게 .iso 파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이나 이런 버전이 있으신 분들은 실수하기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파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윈도우 7에서 저거를 설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안 받아진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프레임워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거 설치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사실 하다가 포기하고 결국에는 윈도우 10으로 10이 된이 PC를 가져다가 인스톨을 했거든요. 그랬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 윈도우 10을 활용을 하셔서 그거를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운이 다 됐으면 한번 다운이 어디에 돼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예, 그 다운로드 여기에 있겠죠,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이게 이 파일 속성이 조금 다른 여느 프로그램하고 틀리게 여기서 ISO 파일이더라고요. ISO 파일은 원래 그 CD-ROM, DVD 이쪽 구울 때그 규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윈도우 10에 이 드라이버로 하나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삽입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보면 맨 위에 탑재라는 게 나와요. 탑재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파일 삽재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는 좀 무시하시고 한 번은 에러가 나더라고요, 항상.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그러면 탑재가 됐습니다. 이게 된 건데 탑재가 된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보면 C 드라이브가 있고 저 같은 경우 C, D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다음 드라이브 E 드라이브로 이렇게 탑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DVD로 얘가 인식을 해서 드라이브 하나를 잡아준 거예요. E 드라이브로. 저는 E 드라이브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드라이브로 설정이 되겠죠. 제가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그 후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혹시 채팅창에 채팅창이 아니라 앞에 못 보신 분들은 이 밴드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다가 밴드의 주소를 다시 한번 붙여드릴게요. 여기에 가시면 저기 있습니다. 회로도를 하나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교육할 때 밴드에다가 한꺼번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거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긴 좀 뭐해서 회로도를 올려놨고 회로도가 다운이 잘 받아지면은 괜찮은데 안 받아지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심플리 스튜디오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거를 윈도우 10에서 DVD처럼 인식할 수 있게 탑재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 드라이브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E 드라이브로 가셔서 이제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 시작했으면 E 드라이브로 가셔서 여기 셋업 두번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여기 지금 심플리 스튜디오에 대한 로고가 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는 못했네요. 네, 이렇게 이제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창이 뜨고 여기서 어그리먼트 해주겠습니다. 넥스트 할 거고요. 또 넥스트에서 인스톨까지.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심플리 스튜디오를 설치를 완료가 됐을 거고요. 지금 제가 시간을 보니까 6시 47분이거든요. 좀더 진도를 안 나가고 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중간에 하셨던 분들은 완료를 해주시고요. 못하신 분들은 제가 휴식 시간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해드릴게요. 그때 한번 또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설치를 해야 이걸 해보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다음 또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그 설치가 거의 끝나가는 순간에 아마 심플리 스튜디오 그 리뷰 라이센스라고 하는 창이 떴을 거예요. 여기까지 설치가 되면 거의 다 설치가 된 거고 이제 그 라이센싱을 하기 위한 거고요. 아마도 이창 밑에는 이미 그 심플리 스튜디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여기를 통과를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줘야 돼요. 잠깐만 근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예. 예 보시면 이렇게 설치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쭉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하고 예 여기서 이게 로그인은 그 뒤에 하는 모양이네요. 제가 헷갈린 부분이 로그인을 꼭 해줘야 된다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우리는 이 라이센스 창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Accept All Agreement를 눌러 여기만 클릭을 해도 두 개가 다 클릭이 되거든요. 돈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런 창이 또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나오네요. 제가 전인지 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여기에 아까 우리가 그 어카운트 만들었던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툴을 쓸 수가 있어요. 저도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로그인 주소를 적어놓은 게, 휴대폰에다 적어놨는데, 없어져가지고요. 잠깐만요. 이런 실습을 하려다 보면, 이런 걸 자꾸 만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저는. 했더니, 이런 창이 이제 조금 뭔가 더 설치를 더 하네요. 설치를 하고, 조금 이제 뭐, 다른, 이 창은 뭐냐면요. 이 앱에서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써야 되니까, yes를 해서, 설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꾸 뭐가 뜨네요. 뭔가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계속 해달라고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런 창이 뜨고 있거든요. 지금 이 창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실습 키트를 빌려 가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를 관리한 게 아니라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그 인톨 바이 커넥팅 디바이스라고 되어져 있고, 왼쪽이 그렇고, 오른쪽에는 인스톨 바이 테크놀로지 타입에서 뭐 와이어리스, 익스프레스, MCU, 센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커넥팅, 우리가 쓰려고 하는 보드가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결을 해서 왼쪽 걸 선택할 겁니다. 지금 이 화면에 뭐가 뜬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잠시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해서 나온 거라서, 이게 이제 뭐, 인스톨 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EXX니까 EFR32 또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Yes 하겠습니다. 해서, 진행하고 왼쪽 거, 여기서 왼쪽 거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게또 나오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 Next 눌러가지고 그냥 Next를 누르면 뭔가 좀 계속 인스톨 마무리를 하고 있죠. 아,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패키지 인스톨을 할 건데 우리가 좀 어드밴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즈된 인스톨 개발 패키지들을 베이스로 해서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꼭 어드밴스를 꼭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설치할 패키지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넥스트 눌러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설치할 겁니다. 뭐 리코멘드 된 거하고 오더 옵션이나 그 나머지들. 중간에 또 Accept All Agreement 있는데 이것도 또 체크를 해주시고 Next 하면은 나머지 이제 아까 우리가 어드밴스된 패키지들 설치 안된 것들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게 아마 무선으로 되어져 있으면
시간이 좀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유선으로 연결된 걸로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설치가 다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변화가 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좀 띄워봤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인터넷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 저쪽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를 좀 받아다가 지금 뭔가를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보면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넷을 유선으로 꼭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어떤 실습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보면 화면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제 조금 지루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설치가 돼서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리려고요. 너무 좀 지루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PPT가 여기까지고, 여기 그 인스톨레이션 컴플리트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타트 버튼을 좀 눌러서, 지금 심플리 스튜디오를 리셋해줘야 되는데, 설치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할 때보다 이게 인터넷이 더 늦은 것 같아요. 설치 속도가 너무 늦은데요. 드디어 이제 다 설치가 되고, 여기 리스타트 오브 심플리 스튜디오 있음. 나오 그 리스타트 할 거냐 물어보죠. 오케이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이제 리셋이 돼서 다시 제 실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아이콘이 아니고 그 로고 화면이 떠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공유하는 화면 밑에서 지금 떠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떴네요.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런 화면이 안뜰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잠깐만요. 좀 내리고, 또 얘도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닫겠습니다. 혹시 안 뜨신 분들은 이게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화면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하는 도중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이 보드에 USB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이 하나 켜져 있죠? 반대로 돼 있네. 네. 지금 여기 보면 USB 포트 옆에 파란 불이, 청색 불이 들어있어요. 그 불이 이제 해서 저는 노트북을 활용하는데 노트북하고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 심플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어떤 보드가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표시창이 뜨고, 그리고 여기에도 그 보드의 아이디, 그러니까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은 얘하고 접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스타트 버튼, 이 버튼을 눌러서 저 보드의 설정 상태를 설정을 해볼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웰컴 창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보드를 연결하고 심플 스튜디오를 실행시켰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이 보드에서 우리는 뭔가를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이 BLE 보드 외에 이 실리콘 랩에는 각종 뭐 MCU 보드들도 있을 거고, 또 직비 보드도 있고 와이파이 보드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 있으면 이걸 눌렀을 때 여기에 좀쭉 밑으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BLE보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파트 넘버가 EFR32 BG잖아요. BG. 블루투스거든요. ZG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비 보드고.
어떻든 여기에서 그 다음 실행을 하려면 스타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쭉 보일 거예요.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런데요. 좀 키워볼게요. 그렇게 되면, 그럼 여기도 왼쪽에 창을 띄워보면, 이 보드에 대한 좀 디테일한 정보들을 왼쪽에 이 디버그 어댑터스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런데요. 쭉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면 지금 현재 이제 이 펌웨어 시큐어 펌웨어라는 그거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이 펌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펌웨어 버전을 리셋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 펌웨어는 앞단에서 제가 이 보드에 BG22 보드에 JTAG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JTAG의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최신 버전을 유지해 주는 게 좋겠죠. 여기서 보면 JLink라고 하는 화면이 뜨고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면 색깔이 1.2.7로 해서 녹색으로 변했죠. 이거는 이제 1.2.7로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JTAG 보드를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툴이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클립스 기반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클립스 기반의 이 툴들은 앞단에서 그런 창이 안 나왔지만 어디에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여기 보면은 프레퍼런스를 누르시고 누르시고 제너럴에 가셔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여기 쇼풀 워크스페이스가 있죠. 여기에서 여기 설정된 기본 워크스페이스를 우리가 만든 어떤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다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을 수정하시고 싶다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하셔서 수정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쓰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번 정도 워크스페이스 있는 내용을 좀 날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건데, 그 시점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이것만 일단 확인하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BG22의 이 데모를 좀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PPT에서 여러 가지 센서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센서가 동작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실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드가 동작이 되는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툴에서 제공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까 조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있는 이 보드에
잠시만요. 네. 이 보드에 그각 센서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그 데모로 해서 만약에 그 온수도 센서나 뭐 버튼 또 LED 혹은 뭐그 자이로 이런 센서들을 아주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 그 앱이 구글에 있고요. 저도 사실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그 검색은 어떻게 하냐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썬더보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채팅창에 좀 붙여드릴게요. 요거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검색한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열기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설치가 안된 분들은 여기 설치라고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먼저 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은 이 심플 스튜디오에서 이 심플 스튜디오의 그 이그젬플 프로젝트인 데모스 지난 요거를 요 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봐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네. 요 example 프로젝트를 끄시고요. 이 스위치를 끄신 다음에 쭉 내리시다 보면 블루투스 SOC 썬더보드 이거네요. 예. 썬더보드, 지금 이 데모를 여기에 런 버튼을 그냥 누르면은요, 어떤,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연결되어져 있는 썬더보드의 그, MCU의 코드를 라이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치된 이 스마트폰 앱, 하고 연동이 돼서 데모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설치는 아까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냥 다 라이트가 된 거고요. 제가 실제 데모를 한번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 맨 먼저 실행을 하게 되면 맨 밑에 이렇게 썬더보드하고 연결이 되면
이렇게 이름하고 샵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어떤 그 신호의 세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 밑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접속을 하게 되고, 그럼 윗부분에서 보면, 여기 뭐 모션이 나오고, 모션을 한번 가볼까요? 모션이 뭐냐면, 지금 이제 3D 자이로 좀 위치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얘하고 좀 같이 보여드리면, 얘를 움직일 때 얘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드가 제대로 동작하는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그이 보드로 할수 있는 데모들이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그몇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거 받아서 스타트 할 때는 이 데모하고 이그젬플 프로젝트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그런 데모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플 스튜디오 버전 5 같은 경우가 이렇게 리뉴얼 되고 새로 업데이트 된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시간이 흘렀는지 이런 데모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우리가 그래서 저 심플 스튜디오로 썬더보드로 할수 있는 데모들을 보여줬다면 이 밑에 이그젬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C 코드나 C++ 코드의 뼈대라고 할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초기에 할때 쓰는 이 프로젝트들이에요. 예제 프로젝트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코딩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도 이그젬플 프로젝트는 그거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뼈대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라고 해서 아주 뭐 간단하게 내용만 간단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몇줄안 하고도 굉장히 코딩을 많이 한 것처럼 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거의 한 이틀 동안 여러분들한테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쭉 내리다 보면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블루투스 메시에 대한 내용도 있고 센서 서버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SoC 스위치니 뭐 이런 것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번에 우리가 할 거는 그 저기 Empty C 프로젝트 그러니까 앞에 제가 그 교육 처음에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GPIO, 뭐, 버튼, LED, 유아트, I2C에 관련된 내용, 페리페럴에 관련된 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예제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거죠. 그 뼈대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C++ 프로젝트로도 가능은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뭔가 좀더 추가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내용보다는 더 아래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예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예제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이 코드를 하기 위해서 뭔가 또 읽어야 될 문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서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해요. 여기 보시면 아마 제가 자꾸 손가락 모양을 여기다 갖다 댄 이유가 그런 내용들이 여기 도큐멘테이션에 있거든요.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내용들이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문서들,
뭐 리얼타임 로컬레이션 라이브러리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내셔서 이 BTD에서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마이크를 어느 분이 켜셔가지고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예. 여기 그래서 도큐멘트를 좀 읽어보실 분들은 여기 클릭을 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스포인트가 어디로 좀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할 거냐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C 코드를 가지고 GPIO나 I2C 또 UART 그런 코딩을 하기 위한 이 툴을 가지고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에 대한 걸 먼저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사실은 저도 이 툴을 가지고 처음에 딱 켰을 때 상당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렇게 생각을 막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헤맸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도 이게 처음 쓰는 툴이라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번 해보니까 아,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툴을 껐다 켰을 때그 화면이 웰컴이라고 하는 화면이에요. 그러면 여기 화면이 나오죠. Welcome to Simple Studio가 나오고 여기에서 스타트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건이 스타트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단계는요. 우리가 이 썬더보드 EFR32BG 둘둘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가 떠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가 떠 있지 않으면 이걸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를 이렇게 떠져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버뷰가 나옵니다. 썬더보드 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아까 제가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코딩을 하기 위한 방법 코딩을 하기 위한 툴로 넘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Create New Project 누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Examples Project and Demo를 누르셔가지고 이 데모스를 끄신 다음에 쭉 내리셔서 CMPT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그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오버뷰 다시 눌러서 여기서 그냥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MPT C 프로젝트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나 또 example project and demos를 누르셔서 여기에 데모를 끄고 이거 찾아서 이 크레이트를 누르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걸 끄고 오버뷰에서 요거 눌러가지고 요거 눌러서 넥스트 누른 다음에 또 같은 창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은 두 가지인데 결국에는 같은 창이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셨으면 사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하고도 뒤돌아서니까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걸 계속 몇번 반복을 하시게 되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여긴 사실 복잡할 건 없는데요. 여기서 그 프로젝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프로젝트 이름을 주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위드 프로젝트 파일인데요. 링크 SDK 앤 카피 프로젝트 소스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우리가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뼈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제공해주는 그런 코드들을 다 가지고 올 거냐, SDK 링크에서 다 가지고 올 거냐, 카피해서 가지고 올 거냐를 그러니까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려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코딩하는 데 굉장히 그 얘가 코딩하는 데 필요한 코드들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간단한 부분만 지정을 해서 코딩만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네, 일단은 프로젝트는 다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메인 앱, CFH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기본적인 뼈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뼈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코딩은 다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거기에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 마주해야 될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가 MCU 프로그래밍을 하겠다 그러면 그 페리페럴과 연결된 CPU에 MCU에 핀들을 뭔가 지정해서 세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 툴들이 되어져 있고 그거를 쉽게 다루기 위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이 MCU의 핀을 보고 세팅을 해서 뭔가를 연결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핀 툴이라고 하는데 핀 툴을 이렇게 키실 때는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가시면 뭐뭐점 그 프로젝트 이름 점핀 툴이라고 하는 걸 더블 클릭하시면 핀툴 상태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뭐 MPTC에서 그 과정을 설명할 때 그때는 여기 보면 런처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코딩을 하는 그런 단계를 심플리 I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젝트를 더 만들 수도 있고 코딩도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지둘둘 그 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GPIO 예제잖아요. 네, 아마 MCU를 다루는 어떤 보드들 중에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이런 예제, GPIO 예제부터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그 GPIO에 대한 예제부터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PPT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BG22의 GPIO에 관련된 구조 그림이에요, 이쪽 PPT가. 근데 이 GPIO의 핀에 그 풀업하고 풀업 저항하고 풀업 풀다운 저항이 설정 가능하고요. 이 내부를 보면은. 그리고 그 얼터너티브 핀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내부적인 그림을 보면서 GPIO 아웃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실습을 해볼 거예요. 아마 제가 그이 밴드에 헤로드를 올려놨었을 겁니다. 헤로드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헤로드를 좀 아마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전체적인 거를 좀 복잡긴 하지만, 보시면 그렇게 복잡지 않거든요. 이 BLE에 들어가는 MCU는 굉장히 구조가 간단해서요. 그래서 제가, 실습을 하기 편하게 이렇게 회로도를 좀 필요한 부분만 따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제목은 푸시 버튼하고 LED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번 실습은 LED를 조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란, 아니, 그 적색, 아, 분홍색인가요? 분홍색 정선 안쪽에 보시면, LED가 하나 있고, LED 1이네요. 그 다음에 2.7K짜리 저항 하나 연결을 해서, 어딘가에 포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포트가, PB0라고 하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PB0라고의 포트에 연결이, LED 1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그 뒤에 코딩할 때왜 저게 PB10로 가는지, 예,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사실 저도 제가 PPT를 만들면서 이 코드, 이 PPT에다 코드를 붙여본 거는 상세한 PPT, 저 코드를 붙여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좀 죄송스럽게도 제가 이거를 스터디하는 시간이 좀 짧아서요. 아직도 제가 이 코드가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머릿속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PPT를 빌어서 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조금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여기서 보면 메인이라고 한대. 여기 잠깐 이 핀툴을 끄겠습니다. 그냥 X 누르면 닫아지거든요. 또 필요하면 더블 클릭해서 열을 수도 있어요. 또쓸 수도 있으니 그냥 닫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앞에 지금 PPT의 메인이라고 한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c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열리는데요. 여기에 뭐, 이 윗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좀 뒷부분으로 넘겨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든지 하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메인 문장이잖아요. 메인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좀볼 거예요. 여기서 보면, SL, System Init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App Init이 있고, 뭐, if 문, define에 관련된 문장이 있는데,
요건 좀 차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여기 SL 시스템 프로세스 액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앱 프로세스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냐면, SL이 붙은 거는 실리콘 랩의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뭐, 딱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니까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그 함수 내부에 또 호출된 함수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뭔가 뼈대를 가져온다라고 제가 프로그램 코드에 관련된 뼈대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가 코딩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얘네들이 미리 만들어놓은 라이브러리 코드들을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맨 처음에 메인 문장을 실행을 할때 SL sysinit이라고 한 거, 이거를 미리 시행을 한 겁니다. 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네들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그 다음에 addinit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함수 열고 닫고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APP잖아요. Application, 즉 사용자 코드를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init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면 process action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SL 시스템 프로세스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뭔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혹시 아두이노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 이런 구조죠. 뭐냐면, setu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또 loop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etup은 앞서 뭔가 우리가 GPIO 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GPIO의 기초 기본 설정 값을 그 세팅 한다거나 할 때, 넣는 함수들이고요. 루프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계속 루프를 돌면서 그 GPIO를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사실 앱 이닛이라고 하는 부분을, 채우고 또앱 프로세스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채워서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LED에 관련된 GPIO를 실제 세팅도 하고 루프를 돌면서 어떤 값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서 동작을 시켜볼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7시 50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휴식 시간을 갖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심플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어떤 자기네 툴이 코드를 라이브러리를 실행하기 위한 자동화된 그런 코드에 대한 그 시스템 이닛과 그리고 시스템 프로세스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앱 이닛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앱 프로세스 액션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여기에 코드를 채워넣음으로써 아주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만 구현을 해서 이거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앱 이닛과 또앱 프로세스 액션은 어디에 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사실 뭐 이쪽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창에 앱 C와 앱 H, 즉앱 C에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딱 보여지는 게 이거니까요. 저도 이제 코딩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눈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도 그렇었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짜고자 하는 그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 툴에서 보면 이 계층화 구조로 해서 바로 가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방법이 하이라키라고 하는데,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고, 여기 F3 이걸 클릭을 하면 그걸 열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 FC라고 하는데,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보면 app init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함수가 있고 app process action이라고 하는 부분 이두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코드를 코딩을 할 겁니다. 해서 LED를 껐다 켰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러면은 코딩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근데 우리가 FC만 봤잖아요. FH도 사실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C를 해보신 분들은 주로 헤더 파일, H는 헤더 파일이잖아요. 헤더 파일은 여기에 그 헤더, 즉, 그 선언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미 선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 app init이라고 하는 함수명이 선언이 되어 있고, process action이라고 하는 것도 선언이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내가, 코드 중에 이거 외에 더 추가적으로 코딩을 하겠다 그러면은, fh에 헤더문이 있어야 되겠죠. 선언문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GPIO 코드는요, 아주 단순한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어진 툴에서만 할 겁니다. 그래서, FH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 FC만 가지고 여기에 뭔가 추가를 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이 안에 추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코드를 여기에 코딩을 할 거예요. 제가 그 코드를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요. 그걸 좀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일단은 제가 코드를 여기에 코딩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 코드를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일단은 app init 문장을 하기 전에 C 문장의 특성상 뭔가 include 문과 define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내가 쓰려고 하는 함수를 선언을 했 주기 위해서는 포함된 include 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먼저 제가 채우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mu.h하고 emgpio.h를 include 문두 문장을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define user LED pin 그리고 user LED port 앞에서 우리가 LED가 BG 둘둘에 이 보드에 LED를 우리가 켜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LED, 제로라고 하는 이 LED 실크가 붙어있는 이 LED를 껐다 켰다 할 거고요. 그 LED는 아까 제가 회로도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디에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네, 여기네요. 여기 보면, 여기 때 LED1이라고 되어 있네. 예, 어떻든 이 LED가 PB0라고 하는 이 포트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이 점선, 빨간색 점선 안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LED를 제어를 하려면 결국에는 몇번 포트다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GPIO 포트 B에 핀 번호가 제로 U잖아요. 예, 그래서 제로다라고 하는 거를 그 디파인문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 앱이니 그러니까 아두이노 코드로 본다면 이거는 그 셋업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CMU 클럭 이네블 그러니까 우리가 MCU 다른 MCU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이 GPIO를 동작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클럭을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저그 GPIO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CMU 클럭 이네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실행을 했고 GPIO 핀 모드 셋이라고 해서 유저 LED 포트 즉 위에서 정의한 유저 LED 포트가 포트 B하고 유저 LED 핀 제로죠. B0라고 하는 포트를 그 GPIO 모드 푸시풀이잖아요. 그 저기 그 풀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아웃풋 방향을 먼저 1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드를 세팅을 한 것을 초기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액션을 한번 또 코딩을 해볼게요. 자, 이제 프로세스 액션 쪽에 코딩을 좀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인티저 i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인티저로 해서 제로로 그 초기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GPIO 핀 아웃셋이라고 해서 유저 LED 포트 위에서 정의한 이제 PB0가 되겠죠. 그 포트를 이제 그 셋을 한 거예요. 셋이라고 하면은 1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GPIO 아웃, 클리어 하면 제로로 만든 겁니다. 그 사이에 그 포르프를 뭐이 정도의 포르프를 줘가지고 잠깐 그러니까 이 GPIO를 하이로 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또 로로 했다가 기다렸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LED를 어떤 일정 시간에 그 지연 시간을 두고 껐다 켰다 하기 위한 이런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하고 실제 빌드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어떻게 툴에서 사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번 결과를 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코딩, 그러니까 저 빌드하는 방법은 여기 망치 클릭하면 되고요.
자, 빌드가 끝났기 때문에 그 에러는 전혀 워닝도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보드에 심느냐? 여기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가서 프로젝트 네임에 가셔서요.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 위치하고 오른쪽 클릭 한 다음에 런에즈에서 여기 실리콘 랩암 프로램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니시가 되고 뭔가를 한번더 빌드한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면 네. 아, 되긴 잠깐만요. 이게 콘솔이 잘안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런해제 보겠습니다. 아, 이게 예, 이 창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안 보였나 보네요. 어떻든 다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결과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잘안 보이거든요. 제가 잠깐 여기 조명을 좀 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이 화면 조명을 좀 어둡게 했습니다. 이 실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LED거든요. LED인데 우리가 사실 원하는 코드는 쟤를 꺼졌다 켜졌다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색깔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주황색 비슷하게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저는 이 USB 포트를 빼가지고 한번 꺼볼게요. 네. 지금 색깔이 전혀 이제 주황색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원을 인가를 하면 LED가 주황색으로 비슷하게 희미하게 켜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두우니까 제가 조명을 다 시키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왜, 아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바는 LED를 켜고 조금 시간을 지체한 다음에 또 LED를 끄고 또 시간을 지체하고 다시 켜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주황색으로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이유는 PPT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한테 이 내용이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 실습을 할 때, 저걸 껐다 켰다 하면서 오실로스코프로 이 파형을 잡아본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가 이 지금 삼각형 표시 이게 델타거든요. 델타라고 하는 게 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40 나노세컨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가 40만 그 나노세컨드고 한 주기가 1.11 마이크로세컨드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빠른 속도인 거죠. 그래서 요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서 코딩한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FFFF라고 하는 이 값이 이게 한두 개더 키울 수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것까지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테스트를 했냐면 포르프도 많이 넣어봤습니다. 약간 밝아져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서 제가 그이 교육 설명을 드리면서 주파수가 거의 한 40메가헤르츠 정도 이 MCU에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딜레이를 무수히 많이 주지 않는 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꺼졌다 켜졌다 하는 초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저런 포르프를 가지고 딜레이를 주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게다가 그 지금 현재 포르프만 가지고는 여기서 보면 이 그림에 보시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포르프 똑같은 포르프를 줬는데 위에 켜져 있을 때하고 밑에 꺼져 있을 때의 구간이 달라요. 그 얘기는 즉 뭐냐면 이 켜져 있을 때하고 꺼져 있을 때 사이에 뭔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메인에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그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현재 그이앱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 중간에도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SL 시스템 프로세스 액션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이 내부에서 뭔가를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는 저거를 제어해서 우리 눈으로 보기까지 만들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 걸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편리하게 쓰려고 했던 어떤 그 뼈대로 뼈대 코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코드가 뭔가 다른 일을 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고전적인 방식으로 얘를 제어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그러면 어떻게 저거를 제어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서 구현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PPT를 보면서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꺼졌다 켜졌다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저기 꺼졌는지 켜졌는지를 좀 먼저 확인하고 저걸 좀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이건 설명을 드렸죠. 코드 빌드할 때는 망치를 클릭을 한다라는 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디버그 섹션으로 들어갈 때는 벌레 모양을 누르면 되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디버그 섹션으로 왜 들어가냐면 딜레이를 줄 때는 너무 줄려고 보니까 너무 이게 시간이 빨라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꺼졌다 켜졌다만 그냥 제어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 디버그 모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디버그 모드도 소개를 해주고 또한 이 디버그 모드를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저 디버그 모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리스타트 프로세싱 그러니까 디버거를 다시 시작하는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디버거 모드로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리턴, 그러니까 디버거 모드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그러니까 함수 내에서 다시 돌아올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오버라고 하는 거는 함수 단위로 건너뛸 때, 그러니까 함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함수가 있으면 함수에서 함수로 이렇게 뛸때 하는 거고요. 또 함수 내부로 들어갈 때는 스텝 인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터미네이트 하면은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실습을 같이 하면서 실제 LED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우리가 빌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요. 빌드를 했고 에러가 없었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벌레 모양이 여기에 있습니다. 디버그라고 한 거. 뭐 클릭을 해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디버그 모드로 딱 들어가니까 메인의 첫 번째 여기에 깜빡거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그 그림에서 설명했던 이 부분, 그러니까 스텝 인투가 있고 또 스텝 오버가 있고 리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스텝 오버로 해서 함수 단위로 뛰다가 이 우리가 필요한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 내에서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이 LED가 있는 부분에 가서 껐다 켰다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텝별로 디버그 모드로 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만든 코드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불이 그냥 그이 오렌지색으로 약간 빛이 약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작성한 코드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버그 모드를 활용해서 그럴 때는 세세히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스텝 오버라고 하는 걸 눌러서 한번 누르니까 여기 보면 SL 시스템 이닛.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저기 시스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일단 건너뛰어서 이 사용자 코드 쪽에서만 보자라는 거죠. 또 오버라니까 앱 이닛. 앱 이닛도 뭐, 초기화하는 단계니까 한번 오버로 떼보겠습니다. 다시 SL 시스템 프로세스 액션. 이것도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한번 하면 드디어 이제 앱 프로세스 액션. 우리가 주로 이 내부에 이 부분으로 띄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으로 띄어서 실제 이 GPIO 핀 아웃셋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불이 켜지는지 또 클리어에서 불이 꺼지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이겠네요. 스텝 인투라고 하는 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어디에 와 있냐면요. 여기 GPIO 핀 아웃셋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들어갔으니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오는 건 아까 스텝 리턴. 네,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클리어로 왔죠. 다시 제가 좀 잘못했네. 인투로 들어와 버렸어요. 사실 리턴을 빠져나와서 제가 다시 한 번요.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먼저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요. 네,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로 계속 이렇게 해서 이앱 프로세스 액션에서 인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핀 아웃셋이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뭘 보여드려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LED가 꺼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리턴 할 거예요. 리턴을 하게 되면
불이 켜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직 지금 이게 그 핀셋을 빠져나온, 그러니까 실행을 한 상태가 아니라서 불이 안 켜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리턴을 눌러보겠습니다. 리턴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클리어로 와 있잖아요. 클리어를 아직 실행이 되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불이 켜져 있죠. 다시 여기서 다시 여기서 리턴하면 오버고 리턴을 하면 꺼져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불이 꺼졌죠. 이렇게 이제 디버거로 우리가 불을 껐다 켰다 해보니까, 아, 지금 내가 만든 코드는 잘 동작을 하는데, 다만 그 딜레이에서 너무 딜레이가 적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판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디버그 모드는 그렇게 해서 사용 방법은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코드가 복잡해지고 이게 분간이 잘안 간다 그러면 이런 디버그 모드를 활용해서 내가 만든 이 코드가 잘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잘 사용을 좀 해야 돼요. 조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게, 아까처럼 저도 의도치 않은 곳으로 조금 빠져 들어가서 다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저 디버그 모드를 껐다가 다시 진입을 해서 그 단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디버그 모드라는 것도 만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디버그 모드를 이제 내가 생각한 어떤 디버그 모드의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빠져나오는 방법은 아까 이렇게 터미네이트에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디버그 모드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LED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우리가 목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PPT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그 코드를 런해제 하는 방법은 아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테스트까지 해봤어요. 하도 이게 불이 어둡고 잘 제어가 안 돼서 여기에 아예 이렇게 while 문을 넣어놨습니다. while 문. 왜냐면은 그때 제가 실험할 때만 하더라도 이 값이 상당히 큰데 왜안 켜지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혹시 이 문장을 돌면서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서 이 불이 안 켜지는 게 아닐까 해서 제가 아예 여기다 while문에서 여기서만 루프를 계속 돌게끔 해놨거든요. 그래도 불은 깜빡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서야 알아낸 거예요. 이 딜레이 값이 그렇게 큰 값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아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건데요. 저거에 대한 실험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while 루프를 넣었을 때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죠. 지금 여기서 이 파형을 딱 봤을 때는 가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while 문장을 넣었을 때는 오르락내리락이 자주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 42.0 나노세컨드이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더라도 희미하게 들어오는데 약간 밝아졌을 뿐이지, 저게 깜빡깜빡거리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 전체에, 그러니까 이 산이, 42 나노세컨드이고, 여기서 여기 한 주기가 126 나노세컨드거든요. 이게 우리 눈으로 보려면 적어도 나노가 아니라 마이크로도 아닌 밀리세컨드 단위여야 되는데, 너무나 저게 그 딜레이 값이 작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MCU가 40메가면은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딜레이를 줘서는 우리가 원하는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무슨 설명을 좀 드릴 거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그냥 넘어간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 실험에 대한 급한 마음 때문에 그냥 넘어간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어딘가요? 네. 여기서 보시면 CMU라는 게 있고 EMGPI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드를 하려면 저걸 꼭 알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여기다 제가 PPT 문서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GPIO 핀 모드 셋이라 할지, 또 핀아웃 셋이라 할지 핀아웃 클리어라고 하는 이 우리가 함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lib이라고 하는 이 폴더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우리가 설명을 제가 잠깐만 이게 어디에 있지? 아니 거기서 쓰기 때문에 CMU나 GPIO.h라고 하는 헤더를 여기에 include 포함해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코드들을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아까 제가 폴더에서 보여드렸던, 어디였죠? 여기, 아마도 여기, EMLIB이라고 하는데, 이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를 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GPIO를 쓰겠다, UART를 쓰겠다, 아니면 I2C를 쓰겠다 했을 때, 그런 코드들을 여기 확인해서 여기에 인크루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CMU는 클럭이 관련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내용을 CMU 클럭 이네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유추해 볼때 아마도 CMU는 클럭이 관련된,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여기네요. 아, 여기 있죠? 여기에 관련된 이런 주소들이 쭉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클럭을 세팅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심플리 코드에서는요, 어지간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베어메탈 코드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알아서 뒤에서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코드들을 대부분 다 세팅해주고 자동화 시켜놨거든요. 어쨌든 이게 여기에 있고 이런 구조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코딩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표가 사실은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걸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할 거냐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서 LED를 껐다 켰다 할 겁니다. 껐다 켰다 할 건데, 사실은 우리가 제가 앞에서 심플리 스튜디오가 굉장히 좀 자동화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뭐 GPIO 포트도 그냥 사람 손으로 지금 여기 뭐 포트 B의 제로라고 하는 것도 그냥 디파인문으로 만들어졌고.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그 클릭 몇번 해가지고 그냥 세팅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심플리 스튜디오 버전 5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DPI를 이용한 LED 블링킹이다라고 제목을 해놨고, 그거에 대한 방법을 여기에 좀 PPT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필요 없는 거를 좀 닫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처음에 만들고 여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제가 앞에 런처에는 초기 어떻게 진입하는 거, 어떤 보드를 선택할 거냐는 거하고, 심플리 아이디는 프로젝트가 다 만든 다음에 그 후의 작업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클릭을 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런 지금 블루투스 메신이 뭔가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여기 쭉 있어요. 이 중에 우리가 여기에 이 저기 서치란에 LED라고 하는 걸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심플 LED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요. 드라이버 밑에. 플랫폼 밑에, 드라이버 밑에 심플 LED가 나옵니다. 맞나요? 저도 이게 기억이,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이 심플 LED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인스톨을 하면 저거를 자동화하게끔 클릭을 해서 뭔가를 포트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화면이 좀 커서 그런데요. 사실 그 LED를 어떻게 쓰고, 뭐, 이, 그 아규먼트가 어떻고 하는 그런 API를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른쪽에 있어요. 디스크립션 란에 있거든요. 이거를 쭉 해서 스터디 할 수도 있고요. 쭉 내리다 보면 여기서 하기엔 좀 깝깝하면 여기 오픈 인 브라우저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웹창으로 제공을 해주는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심플 LED 컨텍스트니 심플 LED, ACD, 턴온, 턴오프, LED 토글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걸 설치를 함으로써 이렇게 편리한 라이브러리를 쓸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다 여기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닫고요. 우리는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내가 제어하려고 하는 LED의 이름을 정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LED가 그 BG22 보드의 LED가 한 개밖에 없지만, 뭐 여러 개를 달아놓을 수도 있고, 아까 외부 커넥터를 연결해서 여러 개 확장해서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정하는 건데요. 그 이름을 INST라고 일단 해볼게요. 제가 만든 코드가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요.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런데, 화면을 조금 줄여볼게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 아이고. 이상한 것까지 다 올라갔네. 자, 화면을 좀 줄여봤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넓어야 돼. 네, 좀 됐고.
여기에 보면 여기 돈이라고 하는 거, 이 이제 인스턴스 네임을 주고 돈이라는 걸 눌러주면 여기에 뭔가 그 컴플리트 석세스에드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두 개의 디펜던시니까 의존이 되는 뭔가 내용들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잠시 화면에 비춰주면서 이게 설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거를 이 추가할 적에 컨피그레이션 클릭을 하면 뭔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게 이제 초기 값 액티브 하이로 줬죠. 그러니까 이 GPIO 포트를 하이로 줄 거냐, 로로 줄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플 LED 인스턴스의 셀렉트 모듈.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아까 인스턴스 LED의 INST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그거를 포트 어디하고 연결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회로도상에서 봤을 때는 PB0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이브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설정한 값을 저장한 거죠. 그거를 실제 세팅이 잘 됐는지 한번 뷰그 소스라고 하는 걸 눌러가지고 우리가 지정한 그 값이 맞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디파인으로 얘가 만들어졌죠. GPIO 포트 B에 제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지정한 값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실제 우리가 코드에서 적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이 그게 보시면 그렇게 뭔가를 세팅을 하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오토 젠이라고 하는 이 폴더에 요두개 파일하고 컨피그 밑에 SL 심플 LED INST config.h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 우리가 세팅했던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토젠은 제너레이트 된 거죠. 우리가 만든 코드를 제너레이트 한 거고요. config라고 하는 내용은 이 GPIO 포트 몇번 이렇게 그거를 설정하기 거기다가 등록해주기 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까 뷰를 눌러서 나온 데가 SL Simple LED IST Config.h라고 하는 거.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두 개의 뭐이 폴더 아니 파일이 만들어졌죠. LED에 관련된 코딩 된 값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거를 활용을 해서 코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저 뭐냐면은 LED 제로라고 하는 게 PB 제로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예, 저장이 됐고 그게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 핀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핀툴로 세팅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두 가지 아마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쓰셨던 분들은 또 그게 편리하니까 그런 거는 방법도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면 사실 여기서도 GPIO 모드 하고 여기서 보면 심플 LED INST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핀툴에서도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지만요. 저는 아까 이쪽 창에서, 그러니까 요 창, 심플 LED 창에서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핀툴을 쓰지 않았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아까 제가 LED 만들 때 도큐멘트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옵션 브라우저 창 눌러서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설정한 값을 가지고 실제,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그냥 코드를 입력해서, 사람 코드를 입력해서 한 거고, 이건 어떤 심플리 스튜디오를 가지고 코딩해서 이거를 완성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오늘은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받고 코드를 할수 있는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냥 코딩을 좀 할게요. 하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클럭이니 뭐 이런 부분 그냥 여기에다 직접 코딩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용자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필요 없는 부분 이 부분은 아까하고 방법 자체가 다르니까 지울 거고요.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여기도 지우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뭐, 왜 이렇게 넣은 이 문장을 바꿨냐면요.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앱 G, 그러니까 앱 이닛하고 앱 프로세스 액션에 관련된 부분을 두 부분을 채워서 우리가, 이 사용자 코드를 완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할 거냐면은, 이두 개의,앱 H하고 앱 C에 관련된 내용, 이외에 파일을 더 만들어서 사용자 파일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LED를 블링크 할 거니까 두 개의 파일을 더 추가를 해서, 추가하는 방법을 일단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blink.h하고 blink.c라고 하는 파일을 이 툴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가를 할 겁니다. 거기에 코드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앱 C라고 하는 파일 안에서 다 해도 되는데 이 코드가 커지면은 파일 두 개로 하기에는 또 유지보스나 여러 가지 에러 찾는데 또 힘들어지잖아요. 뭔가 좀더 세분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 하시고, 위치를 하시고, New에서 헤더 한 다음에 blink 아 잘못했네요. blink 이게 지금 헤더를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h 이렇게 만들면 기본적인 헤더를 만들면서 여기에 blink.h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잖아요. 다시 new에서 파일이 아니라 소스 파일이 되겠죠. 소스 파일. 여기서 blink.c 피니시 누르면 똑같이 뭔가 뭐 틀이 있는데 틀이 없나 봐요. 그냥 저것만 나오고 블링크 C하고 그 H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코드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에 FC는 그래서 그 추가를 했기 때문에 blink.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가져올 건데 여기에는 이제 이 저게 있는 거죠. blink.c에 있는 선언문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blink process action이라고 하는 선언문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이 실행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fc는 완성을 했으니까 저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일단 blink.h부터 한번 채워 볼까요? 뭘 선언을 했냐면은 블링크 프로세스 액션 보이드 문이고 그러니까 리턴 문 없고 아르기먼트 문이 없는 둘다뭐 들어가는 것도 없고 아웃풋도 없네요. 만들었고 그러면은 이제 blink.c라고 하는 이 문장을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SL Simple LED 우리가 아까 인스턴스 문으로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 LED하고 그두개 LED.h하고 Simple LED Instance.h라고 한 거, 그두 개를 링크로도 해서 블링크 프로세서 액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또 i를 인티저로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SLLED 토글이라고 하는 이번에는 함수를 활용해서 LED를 켜져 있으면 끌 거고 꺼져 있으면 켜는 그런 그 함수입니다. 그래 놓고서 여기 보시면 또 포문을 활용해서 지연 시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문장도 이 코드도 실행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코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앞에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왜냐면 그 지연 시간을 4로 풀어주면 저거는 잘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어떻든 우리는 이 코드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컴파일을 할 거고요. 컴파일해서 에러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또 코드를 심어서 런해즈 해볼게요. 런해즈를 해보면 다시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 아까보다는 약간 밝아졌지만 여기 지금 빛이 나고 있거든요. 이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한번 꺼보겠습니다. 다시. 불 꺼졌죠? 다시 전원 넣어볼게요.
네, 브릭스 들어있죠. 이걸로 봐서는, 제가 아까 유추한 대로 이 코드를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블링킹을 해볼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워낙 주파수 클럭이 빠르니까 디레이를 어지간히 줘서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 왜 여기에 그 이런 코드를 설명을 드렸냐면, 앞에 첫 번째 우리가 예제하고 다른 점이 그거죠. 첫 번째 예제는 직접 사람 손으로 타이프를 해서 포트 몇 번에 몇번 이렇게 해서 코드를 한 거고, 두 번째 코드는 이 심플리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툴을 가지고 클릭만으로 해서 그 포트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코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디테일한 어떤 뭐 블링크.c라고 하는 코딩은 해야 되겠지만, 포트를 선택하고 포트를 어떤 상태로 놓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툴이 자동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이번 코드는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9시가 돼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이어서 오늘은 블링킹 한 거는 못 해봤지만 내일은 이 블링킹 하는 거 드디어 딜레이 함수가 거기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 블링킹 하는 걸 제대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